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여기 유튜브 홈페이지 속에 동영상 속에 숨어 계시는 수많은 은하계 태양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태양계 지구별의 대한민국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보이는 요 화면은 예, 유튜버님들이 좋아하시는 유튜브 메인 홈페이지입니다. 요 메인 홈페이지를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기 유튜브 홈페이지나 네이버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많은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그 명령, 그 이미지 아이콘, 명령어가 이제 그림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호칭에 대해서 이제 직감적으로 알수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예, 마우스 오버함에 따라서 또그 아이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부분도 있는 것도 있는데, 전혀 안 나오는 많이 눈에 보이는 그 메뉴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아이콘의 이름이 정확하게 뭔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이 영상을 이제 한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스마트폰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그 사용자의 그 인터페이스 화면에 그 이제 컨텐츠 배치 방법, 그러니까 일명 UI, UX라고 하죠. 그런 UI 그 화면을 배치하는 그 아이콘이 이제 직감적이어야 되거든요. 딱그 아이콘을 봤을 때 이거는 대충 뭐할것 같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이름, 그 아이콘들의 이름이 이제 쉽게 느낄 수도 있는, 그 낌새를 차릴 수 있는 아이콘도 있는데, 그게 없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감을 주는 게좀 부족하면서도, 이름조차도 이제 그냥 설명을 안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 스마트폰이나 뭐 PC에서 야너 스마트폰에 거기 상단에 보면 그뭐 가로 세줄짜리 그 한번 누르면 거기 가면 나와, 아니면 스마트폰 하단에 거기 그뭐점세개 있는 거, 아니면 뭐 가로로 세개 줄가 있는 거 눌러봐, 아니면 뭐 유튜브에 보면 상단에, 예, 상단에 여기 요 왼쪽에 그줄세 개가 있는 거 메뉴, 아니면 뭐 예, 그 로그인 창 옆에 점세개 아래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나 뭐 창문처럼 생긴 거, 네모난 거 그거 눌러봐, 뭐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처음 다루시는 분이나 많이 안 다루시는 분들은 그 메뉴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또 이제 그 아이콘이 뭐를 얘기하는지 잘 이제 서로 소통이 안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식적인 명칭, 호칭을 가지고 얘기하면 금방 이제 알아듣고 그 위치, 포지션을 찾아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유저 인터페이스 감각으로만 이제 이 아이콘으로만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좀 소통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그 아이콘의 이름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그 이름을 조사를 해보게 됐는데요. 놀랍게도 그 스마트폰에 쓰는 대부분의 이제 그 아이콘들이 그 음식 이름에서 나왔더라고요. 여기 이제 가로로 세줄 이렇게 있는 거는 이게 햄버거 메뉴입니다. 햄버거 아이콘 메뉴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 줄로. 근데 이세 줄이 이게 또 이제 내려가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말고, 예, 이렇게 가로로, 참 세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버티컬 햄버거 메뉴고, 요거는 오리지널 이제 햄버거 메뉴인데 호리젠탈 햄버거 메뉴바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새 창살처럼 가로 세로 아홉 개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멘토 메뉴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점세 개가 아래로 있는데, 얘는 이제 예, 케밥처럼 생겨가지고서 소세지처럼 막대기처럼 생겨서 얘는 이제 케밥 메뉴바. 그리고 이 위에도 역시 케밥 메뉴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아이콘들에 대해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홈집 그림이 있고 옆에 홈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불타는 모양의 이제 그림인데 거기 인기라고 적혀져 있고 이렇게 이제 아이콘이 있고 옆에 이제 설명으로 텍스트로 이렇게 써져 있으면 아 얘가 이제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또는 이렇게 지금 뭐 그런 아이콘에 설명은 안 적혀 있지만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걸 마우스 오버 기능으로 해서 갖다 대면 유튜브 웹이라고 설명이 나오고 얘도 이렇게 갖다 대면 설정이라고 이렇게 마우스 오버하면서 그 아이콘에 대한 설명이나 기능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얘도 보면은 이렇게 제어, 예, 크롬 맞춤 및 제어라고 이렇게 그 아이콘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아예 안 나오는 그 메뉴들도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아무 설명이 안 나옵니다. 근데 얘는 세 줄짜리 가로 세줄 메뉴 얘는 상당히 많이 써요. 걔가 이제 근데 진짜 메인 그 아이콘인데 얘는 누르면 하여튼 메인입니다. 그래서 메인 메뉴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숨고 나오고 예 메인 햄버거 메뉴가는 메인 그주 메인 메뉴이기 때문에 주 메인 메뉴가 이제 그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펼쳐진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아얘 이제 세 줄짜리 아래로 떨어져 있는 요세 줄짜리 아이콘 케밥 메뉴바는 아래로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누르면 메뉴가 아래로 이렇게 떨어진다. 예, 아래로 이렇게 펼쳐진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예, 메뉴들이 아래로 떨어지죠. 예, 아래로 떨어집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 위에 있는 이 케밥 메뉴바도 역시 누르면 메뉴가 이렇게 숨은 메뉴가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얘는 이제 멘토 메뉴바는 그냥 앱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아이콘이 예, 크롬 같은데 유튜브 홈페이지에 같이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PC 버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그런 아이콘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이런 메뉴들이 이제 어디 있나 이제 그것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또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세 개짜리가 이렇게 예, 수직으로 세워 있는 거는 이제 케밥 메뉴바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세 개짜리가 이렇게 일자로 들어 있는 거 이렇게요. 수평으로 들어 있는 거는 이제 미트볼 메뉴바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능적으로는 이제 모와 수평, 그러니까 모와 호리젠탈이고 이런 거는 이제 기능적으로 말하면 이제 모와 버티칼 아래로 떨어진다. 더 많은 메뉴가 밑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의 인터페이스 화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은 지금 아까 PC 데스크탑에서의 스마트 유저 인터페이스 화면에서 사용되는 많은 아이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지금 보이시는 것은 이제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의 바탕화면에 이제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여기 바탕화면에도 보시면 지금 그 많이 쓰는 그 아이콘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디 있냐면 제가 쭉 보면 요 스마트폰 하단에 지금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단에 이렇게 쭉 가시면 요게 이제 햄버거 메뉴 지금 버티컬로 있는 거죠. 세 줄짜리. 요거.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스마트폰
많이 사용되는 가로 세 줄짜리 세워져 있는 버티칼 세로 메뉴 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 아이콘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까 거기 PC 버전, 데스크탑 버전,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크롬의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유튜브 UI 아이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가로 세 줄짜리 메뉴는 이제 햄버거 메뉴인데 거기에 이제 주 메뉴, 메인 메뉴들이 이제 뒤에 숨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점이 세개돼 가지고 이제 소시지 저 핫바처럼 아래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는 케밥 메뉴라고 이제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구슬 세 개가 일자로 나란히 이렇게 누워 있는 거는 이제 미트볼 메뉴라고 했죠. 그다음에 이제 새창살처럼 가로 세로 무기장처럼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벤또 메뉴, 도시락 메뉴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스마트 시대에 사용하는 그 홈페이지에 많이 사용하는 이제 아이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와 똑같은 것들이 이제 스마트폰에도 이제 같이 이제 적용을 하고 있죠. 스마트폰은 이제 스마트폰 자체 이제 명령 그것도 있고 스마트폰 버전 홈페이지에도 같이 적용이 되고 있죠. 그럼 지금 보시는 것은 스마트폰 버전 유튜브 홈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스마트 아이콘이 이렇게 메뉴가 자리 잡고 있죠. 자, 그러면 스마트폰 하단에 보시면 있는 그 메뉴가 있는데, 그거는 역시 가로 세 줄짜리 굵게 있는 그요 동그라미 친 게, 요거는 이제 햄버거 메뉴죠. 햄버거 메뉴. 햄버거 메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핸드폰 자체에 또 이제 명령을 관할하는 아이콘 또 있는데 햄버거 메뉴를 이제 90도 돌려서 이제 배치한 세 줄짜리 걔는 이제 또 스마트폰 하단 왼쪽에 있습니다. 바로 요거죠. 요건데 요거는 이제 햄버거 메뉴를 90도 돌려놓은 버티칼 햄버거 메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스마트폰 유튜브 버전에서는 이쪽에 중간에 동영상 아래에 또 케밥 메뉴가 있네요. 이렇게 점 3개짜리 점이 3개로 되어 있는 요 메뉴는 이제 케밥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케밥 메뉴. 그러면 이제 미트볼하고 벤또 메뉴는 이제 어디 있는지 이제 그걸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찾아보려면 거기 유튜브 데스크탑 버전으로 가면은 거기 메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데스크탑으로 가시려면 유튜브 홈페이지 데스크탑 버전으로 가려면 이제 거기 아까 아이콘 그림 뉴즈 아이콘 그림을 누르면 여기 데스크탑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 데스크탑 유튜브 홈페이지를 지금 접속하는 거죠.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측 상단에 이제 벤또 메뉴가 있고 왼쪽 상단에는 햄버거 메뉴가 있는데 작아서 잘안 보이니까 이걸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데스크탑을
버전을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보이시는 여기 왼쪽 상단에 이제 가로 세 줄짜리 요거 이제 예, 햄버거 메뉴죠. 햄버거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왼쪽으로 또 옮겨 보면은 역시 이렇게 격자 모양의 무게장 모양의 아이콘이 나오는데 얘는 이제 벤토 메뉴가 되겠습니다. 네. 거기 스마트폰의 그 유튜브 버전 상단에 보면 참 PC 버전에 보면 벤토 메뉴 있잖아. 그건 눌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옆에 또 3개짜리 요 3개짜리는 역시 이제 케밥 메뉴죠. 케밥 메뉴. 케밥 메뉴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스마트폰의 그 인터페이스의 UIS는 이제 아이콘인 이제 케밥 메뉴하고 벤토 메뉴하고 그다음에 이제 햄버거 메뉴를 이제 찾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미트볼 메뉴는 이제 어디 있는 미트볼 아이콘은 이제 어디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트볼은 네, 아마 이제 동영상을 하나 이제 거기 실행을 시키고요. 예, 이렇게 동영상을 하나 이제 실행시키니까 네, 그 동영상에 대한 설명을 공유하는 정보를 공유하는 그 서브 메뉴가 있죠. 예, 이렇게 보시면 이제 동영상이 이제 하나 이제 동영상이 실행이 되고, 여기 이제 동영상이 실행이 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 예, 점세 개짜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있습니다. 점세 개짜리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예, 여기, 이렇게 좀 3개짜리가 들어놓고 있는 여기는 이제 미트볼 네. 미트볼 메뉴 네. 미트볼 메뉴 아이콘이라고 이제 부르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버전하고 네. 데스크탑 버전에서 스마트 아이콘이 사용하는 그 역할과 이름, 그 배치, 위치에 대한 설명을 이제 마쳤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정식적인 이름을 이제 알고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면, 좀더그 대화가 수월하고, 그 메뉴를 찾는데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게 이게 상당히 이제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네, 이 아이콘들을 이제 찾아봤는데요. 이제 이런 아이콘들이 사람이 먹는 음식, 네, 거기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이제 했다는 거 보면 상당히 이제 고심을 많이 하고 예, 고민을 많이 했던 이제 그런 흔적을 이제 볼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야 거기 스마트폰 하단에 그 가로줄 세로 세개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 그거 눌러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스마트폰 하단에 그 햄버거 메뉴 왼쪽에 있는 거 눌러 뭐 아니면 뭐그 유튜브 동영상 아래에 있는 점세개 있는 그 케밥 메뉴를 눌러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좀더 소통이 편안하고 또그 스마트폰에서의 위치 좌표를 찾는데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해를 할수 있을 수가 있어서 편안하게 부담감 없이 이제
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수 있고, 정식 명칭은 이렇게 알고서 얘기하면 상당히 좀 스마트한 느낌이 든다라고 할까요? 뭐 이제 그렇습니다. 아, 이거 뭐 상당히 말이 많아졌는데 이게 잘 표현을 못 하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스마트폰에 많이 쓰이는 가로 세 줄짜리 그 아이콘 정식 이름과 점세 개짜리 예, 그 이름 아이콘 그다음에 무게장 같은 창살 모양의 그 아이콘의 이름 그다음에 두루누워 있는 구슬 세 개짜리 누워서 있는 그 예, 아이콘은 정식 명칭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